여수산단에서 또다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단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흑색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인근 작업자가 즉각 사고임을 알아차립니다.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곳은 철거 중이던 옛 한국실리콘 공장입니다. 지난해 금호 PNB와 한 철거업체가 경매로 낙찰받은 뒤 공장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배관이 절단되면서 안에 남아있던 유독물질 트리클로로실란이 누출된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실리콘 화합물 중 하나인 트리클로로실란은 제3위험물로 분류되는 무색의 자연 발화성 가스입니다. 금호 PNB 측은 철거 업체가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지분 얼마, 그쪽 지분 얼마 이렇게 나눠서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참여했습니다. 철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 등은 그동안 유해물질이 남아있을 것이 뻔한데도 제대로 철거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여수시청 등의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클리닝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거는 고철이 아니고 이제 그 폐기물이 되거든요. 그런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난달 27일 여수산단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여수산단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 가스 누출과 화재, 추락 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 떠넘기기와 사고 은폐까지 반복되는 상황.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이미 없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